차세대 전력 반도체 신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관건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경기도 부천에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메카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겁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부천의 반도체 연구소와 제조 시설을 짓기 위해 미국 온세미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둔 온세미는 세계 2위의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기업입니다. 투자 협약 체결 후 15개월 만에 완성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새로 지어진 온세미 R5 라인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신소재를 생산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고전력과 고전압, 고온에 강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7년까지 해마다 생산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100만 장. 현재 생산량의 2배까지 제조 능력을 확대합니다. 전력 반도체 혹은 실리콘 카바이드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에 양산 기술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다른 회사의 그 후발주자가 따라오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습니다. 이번 R5 준공으로 인해 온세미 코리아는 연구소와 반도체 공장까지 모든 생산 라인업을 가진 국내 유일의 외국계 기업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중 절반은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1,04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 지역 중소업체 10개사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을 넘어서 명실공히 글로벌 반도체 메카로 자리 잡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천의 터를 확장한 온세미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 메카가 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